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이폰 XS 예약 개시했잖아요. 그날 다들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오후에 4시에 저 혼자 저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조금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새로 고침해가지고 샀어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용량은 남자는 뭐다? 최소 용량이죠. 64기가를 샀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게 그 며칠 뒤에도 계속 봐도 64기가가 제일 인기가 없어. 다른 모델들은 전부 다 2, 3주 후 배송인데 64기가만 당일 배송이 아직도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64기가를 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설정, 일반, 그 다음에 아이폰 저장공단이라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용량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저도 지금 이거 실사용하는 폰임에도 불구하고 64기가 중에서 34.2기가만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앱이 3기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동영상, 사진이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9.46기가를 사진과 동영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DJI GO, 카톡, 라인,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메신저로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부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에서 디바이스 관리,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눌러보시면은 128기가 중에 34기가만을 사용하고 있고 얘도 역시 동영상과 이미지가 큰 양을 차지하고 있죠. 다만 얘는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좀 깔아놓은 앱이 많아가지고 12기가나 차지하고 있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동영상이나 사진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까세요. 그냥 구글 포토에다 원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데 크기 조금만 줄이면 무제한으로 전부 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미 백업이 완료된 사진과 동영상은 여기에 여유 공간 확보라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이 기기 내에 있는 미디어들은 싹 다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9점 몇 기가가 확보가 되겠죠. 그 제 생각에는 폰 관리만 제대로 해주고 뭐 용량 큰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요즘에는 그렇게 큰 대용량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64기가랑 256기가의 가격 차이는 17만원 정도가 나는데요. 아유 나는 그냥 17만원 내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면 되겠지만 그 생각으로 제가 맨날 대용량을 샀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유 나는 그래도 64기가는 너무 작아 하시는 분들은 17만원으로 외장 하드를 사시면 한 4테라짜리는 사겠더라고요. 해외 보면은 막 요런 식으로 생긴 주변 기기들도 많이 팔고 있는데 뭐 이거 플러스 SD카드 512기가 정도만 사도 17만원이면 떡을 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때그때 카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훨씬 번거롭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나 노트북에 이 용량을 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차기 아이폰으로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이 용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대용량으로 사면은 이 남는 용량을 다른 기기에다 활용도 못하면서 내년에 기기 변경할 때 그냥 똥값 돼가지고 중고로 팔게 되거든요. 물론 뭐 17만원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256기가 사시면 되고 실제로 256기가 제일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용량 체크하셔가지고 진짜 나는 뭐 한 30기가 40기가 밖에 안 쓰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굳이 더 비싼 거 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었어요. 귀리야.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리야.